선양지차, 다윗과 골리앗. 광주 서구 을에 출마한 두 유력 후보들을 비유하는 말들인데요. 당대표와 정치 신인의 대결은 전국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. 윤구수 기자입니다. 육선에 도전하는 정치 거물과 이제 갓 정치에 입문한 여성 정치인. 살아온 삶의 궤적도 상반된 두 후보 가운데 누가 막판에 웃게 될까요? 천재 소리를 들으며 자랐고 40대에 국회에 입성한 뒤 다섯 번의 당선. 법무부 장관 경력에 현직 당대표까지. 정치인으로서 천정배 후보의 이력은 누구보다 화려합니다. 호남 정치 복원과 뉴 DJ 발굴을 외치고도 현역들이 대거 공천된 상황에 대해서는 당대표로서의 책임도 가볍지 않습니다. 호남이 주도하는 정권교체, 이것이 광주 민심의 바람입니다. 저 천정배가 호남 주도 정권교체에 가장 적임자라고 확신합니다. 가난한 살림의 여상에 진학했고 주경야독하며 삼성전자 최초의 고졸 출신 임원이 되기까지 양향자 후보의 인생 역정은 흙수저의 성공 신화로 불립니다. 영입 인재로 정치에 데뷔한 양 후보에게는 원하든 원치 않든 문재인 전 대표의 이름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닙니다. 지난 30년간 글로벌 첨단 기업에서 일했던 경험을 가지고 3조 원 투자 유치 그리고 2만 개 일자리 창출에 제가 온 힘을 쏟겠습니다. 서구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. 새누리당의 김현우 후보는 강한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광주 경제를 살릴 수 있다며 일자리 공약을 내세웠고 정의당의 강은미 후보는 지역을 잘 아는 일꾼이 삶을 바꾸는 정치를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 야당 의원만으로는 정부 예산 확보가 쉽지 않습니다. 저는 청와대에서 쌓았던 인맥을 통해 정부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시민과 함께 해왔던 그 산 그대로 시민들의 편에 서서 정치를 바꾸겠습니다. 민중연합당의 고기담 후보는 고달픈 노동자와 서민들의 삶을 법과 제도를 통해서 개선하겠다고 공약했고 무소속의 김하중 후보는 공정한 경쟁마저 가로막는 두 거대 야당을 심판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. 1%의 특권 정치가 아니라 노동자를 비롯한 99%의 희망 정치를 꼭 실현하겠습니다. 낙하산을 타고 내려온 철새 정치인은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. 덫새 정치인 저 김하중이 서구 을의 자존심을 지키겠습니다. 후보들의 대조적인 이력으로도 주목받는 광주 서구 을 선거구는 당대표와 전략 공천을 받은 신인이 맞대결한다는 점에서 정당에 대한 지지가 승부의 변수가 될 걸로 보입니다. MBC 뉴스 윤건수입니다.